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우자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어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귄 친구들은 이를 놓으면서 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어린 시절부터 만나온 옛 친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소원해지기 십상입니다. 결국 곁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덜렁 배우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수순이니까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부는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지내야 하는 것은 물론 동반자로, 동호인으로, 보호자로 그리고 아련한 옛 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날이 갈수록 원수지간이 되어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어가면 상대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몹쓸 인간을 만나 살게 되었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더 갈등이 깊어져 끝내 원수지간이 되어가는 부부들의 징후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둘도 없이 좋은 사이, 웃음이 넘쳐나는 사이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수가 되어가는 부부들의 징후 첫 번째, 정서적 거리감이 멀어진다. 정서적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던 그때가 기억나시는지요? 정서적 친밀감, 감정적 유대야말로 자신과 상대방을 이어주는 중요한 촉매제이자 사랑을 지속시켜주는 원동력입니다.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서로를 신뢰하고 애정을 갖고 있으며 걱정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정서적 거리감이 멀어져 서로 개, 닭 보듯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마주쳐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딱히 믿을 만한 구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그냥 마주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되레. 오늘은 갑자기 무슨 말이라도 걸어올까봐 크게 겁이 난다고 합니다. 상대가 외박을 하던 밖에 나가 뭔 짓을 하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뭐 아예 관심 바뀌니까요. 그냥 나만 안 건드리면 좋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으니 외견상 평온하지만 톡 건드리기라도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폭탄을 안고 사는 형국입니다. 이런 사이를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부르죠. 어쩔 수 없어서 달리 방법이 없어 헤어지지 못하고 살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서로가 떠난 지 오래입니다. 원수가 되어가는 부부들의 징후 두 번째, 상대의 고립을 획책한다. 영화 모가디슈 보셨어요? 저도 며칠 전에 재밌게 봤습니다. 외교적으로 더 많은 우호적인 나라들을 얻기 위해 남북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을 그린 영화입니다. 상대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 원수지간이니 온갖 협잡과 더러운 수가 동원되죠. 무조건 이겨야 하니까 말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던 부부도 배우자가 원수가 되면 자신이 옳고 희생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지지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상대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핫질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엄마나 아빠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려 부모로서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넘어 대면대면 아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자신의 배우자가 개만도 못한 인간임을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산 아픔이 한도 끝도 없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지고지순한 가여운 희생자가 됩니다. 상대 배우자는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버림받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야 마음에 맺힌하니 조금이라도 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원수가 되어가는 부부들의 징후 세 번째, 서로 닿지 않는다. 함께 잠자리에 들어 사랑을 나눈 것은 공룡이 살던 시대만큼이나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남녀가 뒤엉킨다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아유,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원수가 되어가는 부부들은 서로 안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어쩌다 손길이라도 닿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기까지 합니다. 전율이 그냥 쫙 머리끝까지 올라오죠. 서로의 눈길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서로 쳐다보지를 않죠.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도 있지만 사팔눈 뜨는 것처럼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성적 친밀감은 부부라면 나이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서적 유대를 이어주는 단단한 토대입니다만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는 법, 마음만큼이나 몸도 서로 멀고 낯선 존재가 되어갑니다. 부부가 원수가 되어가면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남녀 간 성적인 관계조차도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친밀감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결혼 생활이 사랑에 대한 아예 기본적인 생각도 아주 싹 바꿔놓은 겁니다. 원수가 되어가는 부부들의 징후, 네 번째, 계산을 하게 된다. 연인에게서 그리고 배우자에게 세상 모두를 줘도 아깝지 않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랑만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나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더 갖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상대가 계산하며 자신을 대하는 것을 느끼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물론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계산 속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네가 더 많이 가졌네, 내가 더 많이 희생했네를 놓고 언쟁을 벌일 때 이미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닌 원수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발이라도 양보할 수가 없죠. 아무리 속이려 해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속마음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뻐그러져가는 관계는 징후를 보이면서 점점 더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부부 사이가 밍밍하고 건조하다 못해 이젠 원수 사이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살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멀어지다 보니 무감각해지기가 일쑤이고 아유 이제까지 뭐냥 그러고 살았는데 절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기 쉽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괜한 자존심 세우지 말고 관계 회복을 위해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뭐 그러라고 다 전문가가 있는 거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